석환, 즉 돈을 받고 포로를 풀어주는 것. 물론 조정에서도 석환을 진행했지만 가족을 더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개인적으로 속전을 내는 백성들도 많았다. 이 경우 몸값은 당연히 상식을 초월한 액수까지 치솟곤 했다. 연주야!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너를 데리러 왔다. 걱정 말거라. 이 애비가 데리고 가마, 응?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요? 전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 왔다. 그럼 동생들은 뭐 먹고 살라고요? 너부터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아, 걱정 말어. 여기요. 기다리고 있어. 가자, 가자. 여보시오. 얘는 내 딸이오. 속함이를 가져왔으니 얘를 데리고 가게 해주시오. 얼마를 가져왔나? 300냥이요. 팔겠나? 가격이 올랐다. 500냥은 있어야 한다. 아까 전에도 500냥에 팔려갔지 않나? 이보세요. 이 먼 땅에서 당장 200냥을 더 어디서 구하란 말입니까? 이것도 전 재산을 팔아서 마련한 거라고요.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사려거든 돈을 더 가져와서 신청을 해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을 사고 파는 것도 모자라서 수천 리를 달려온 분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이냐? 뭐라고 짓거리는 게냐? 다음에 팔겠어. 아, 여보시오. 아, 오늘 팔아야 돼. 저게 현실이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속한비를 내고 제 식솔들을 조선으로 데려가고 있지. 달라는 대로 돈을 주는 바람에 포로들 몸값만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려놓고 그 바람에 전 재산을 팔고 빚까지 내어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가난한 백성들만 피부치를 눈앞에 두고도 생리별을 하고 있지. 이게 모두 그동안 일어난 일이다. 차라리 깨나지 말걸 그랬습니다. 빨리 와! 빨리! 니년이 감히 도망을 가? 발목을 잘라줄까? 그 줄을 펴라. 이건 또 무슨 헛소리냐? 꺼지지 않으면 봐주지 않는다. 아버지께 모셔다 드리죠. 아버지! 아버지! 연주야!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포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장한 사내들은 전쟁터에 보내져서 화살바지가 되어 죽고 나이든 자나 어린아이들은 매를 맞으면서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지. 여자들은 하녀로 일하다 몸이 버려지는 게 다반사고 자책하지 말게.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보단 일찍에 세자 저하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세자 저하요? 소현 세자께서 여기 심양에 볼모로 와 계시다. 일국의 왕세자가 이 먼 곳까지 끌려오셨으니 그분의 심경이 얼마나 참담하겠나.
하지만 그분은 시리에 빠져 있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포로들을 구출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계신다네. 천국에 끌려와 있는 조선 백성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지. 그분께서 자넬 만나고 싶어 하신다. 조선관,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온 소현세자가 머무는 곳이다. 그는 포로 속환과 청과 조선 간의 무역 등의 현안을 처리하며 차츰 서양의 과학 문물에도 눈을 뜨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선에서 가져온 물목이 얼마나 되는가? 연초 백짐, 단목 300근, 괴화 100근, 배 4,000개, 감 2,000개, 생강 5쌈을 넘겨싸옵니다. 특히 연초는 천국 관리들이 선주문을 해서 웃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하면 몇이나 구할 수 있겠는가? 괜찮으니 말해보아라. 20명 남짓 되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가? 포로들의 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여인, 나이든 자, 병든 자를 먼저 구하라. 예, 좋아. 힘이 닿는 대로 속한비를 물어서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만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야. 내 처소로 도망쳐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자들도 있다. 대부분은 심양을 나서기도 전에 잡히고 운이 좋아 국경까지 간대도 강을 건널 방도가 있을까? 고국을 눈앞에 두고 강물에 뛰어들어 죽는 것밖엔. 그들이 조선에 닿을 때까지 길 안내를 하고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그 일을 해줄 수 없겠느냐? 이틀만 빠져나가면 강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부터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국경 수비대가 지키는 곳이니까요. 가는 길에 수비대가 나타나면 제가 그들을 맡을 테니 힘껏 강가까지 달려야 합니다. 잘 달릴 수 있지?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보시게, 이 고마움을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어. 정말 고맙소. 고맙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숲을 빠져나간 게 우선입니다. 우선은 여기 계십시오.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분 혹시 그 사람 아닌가? 누구? 전에 산속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사람. 이에 관해서는 제18권 참조. 아
넌 뛰어요! 저도 뛰어! 짜자! 짜자! 짜자!